와, 이거 보세요, 소라. 잠깐 사이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있는 게 다, 이거 다 바지락. 저희 주먹보다 큰 피조개. 바지락 나오면 바지락 잡고, 소라 나오면 소라 잡고, 닥치는 대로 해루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쭉 한번 요 가에 돌아다니면서 소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는 데는 이렇게 보면 폐각 이런 거 있죠. 이거 봐요. 이거 우럭 쪽이네. 예? 우럭 쪽이.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우럭 쪽이래요. 폐각을 보시면 이쪽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지락 있고, 우럭 쪽에 껍데기 보이고, 그러네요. 이런데 바지락은 없을까요? 한번 캐봐요. 바지락이 있는지. 이거 봐요. 바지락 나오잖아요. 예? 봐요. 야, 바지락 나오잖아. 이거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 폐각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지락이 나오는 거야. 아, 크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이거 봐. 예? 이거 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엄청 크네. 이거 봐요. 그죠? 바지락 좋죠? 보세요, 여기. 여기 소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은 게 있다고 하면 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물속에 들어가니까 시원하죠, 아무래도. 낮에. 야, 밤에 하다가 여보, 낮에 돌아다니니까 좋네. 응? 아,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밝은데, 낮에는. 에르부부 화이팅, 에르부부 화이팅, 화이팅. 낮에는 소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흙 속에 살짝 등이 살짝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날이 뜨거운. 지난번 이곳에 야간에 와서 소라를 많이 잡았거든요. 지난번에 소라 잡은 영상 한번 볼까요? 살아있으면 대박인데. 와, 진짜 엄청 크다. 와, 진짜 주먹이네 이거. 이야, 와, 진짜 크다. 헤르브와 구독 좋아요. 이야, 와, 완전 주먹이네. 이야,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예? 봐. 참나. 이거 봐, 이거. 바지락 먹고 있는 거 봐. 예? 아, 크다. 와. 이야. 이거 봐. 오, 이거 봐. 이거 봐. 소라 하나씩. 이거 봐. 아, 참 크다. 이봐. 예? 이봐. 겉에는 조그맣게 안 보이는데, 낮에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낮에는 아무래도 더 힘들긴 하죠, 잡기. 아, 바지락은 많아요. 물 쫙쫙 쏘네. 꼭 구멍 뚫렸다. 아, 시원하니까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이거 왔다. 아, 크다. 좋습니다. 이거 뭐야? 어? 껍데기? 이거 뭐야? 이거 뭐? 껍데기. 철조개 껍데기. 다 먹고. 좋아. 바가지. 여보, 바가지. 아이고, 낮에 바가지 한 마리 봤어. 야, 아파. 아이고. 어우, 그놈 아주 다구지게 무네. 예? 야, 바가지들이 파고 들어가갖고. 야, 오, 얘, 근데 얘 다리 하나 없네. 한번 켜볼까요?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이쪽으로 올수록 또 자네. 자라. 오, 바지락 뭐? 어디가 나? 바지락이 예. 먹을 만큼은 한 종만 캐도 뭐 아직까지 볼 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데가 많아요. 닥치는 대로 해루질. 예? 닥치는 대로 해루질이에요, 오늘.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서만, 여기. 보이죠? 여기서만.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좀 크기는 좀 크진 않아도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라 봤죠? 여기 소라 없죠? 돌까지 한번 들어가요. 아이고, 여보요. 아, 돌까지 들었어, 제가. 아, 소라. 또 올려놔 보세요. 봐요. 그네들 어디가 숨었어? 여기도 숨어있지, 여기도 있어요, 돌에. 야, 뭐 이런, 뭐 꼭 가져가야 즐거움은 아니니까. 이거 보는 것도 즐거워요. 오늘. 네, 많은 데인데 밤에는 잘 보일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루질. 야, 그래. 너희들은 여기 들어가 있어. 아유, 소라 아니겠지. 아유, 소라 아니겠지, 껍데기. 아유, 소라 껍데기 다. 와, 이거 보세요, 소라. 소라 껍데기 많은 거 보세요. 야, 이거 소라. 야, 소라 껍데기가 다, 껍데기는 이렇게 다 크죠? 아유, 보세요. 피조개. 대왕 피조개. 저희 주먹보다 큰 피조개. 그러나 꽝이에요. 꽝. 해루부부. 아이고. 야, 손으로도 가능한 바지락 보니까. 야, 좋습니다. 응? 아니, 손으로도 캐도 돼요, 여보. 이렇게. 이봐. 손으로 가능한 바지락. 여기 나오고. 또 여기 나오고. 야, 여기 있고, 봐요. 와, 손으로도 이렇게 가능해. 바깥이. 바깥이. 와. 야. 으이, 으이. 뭐 잡으세요, 사장님? 아, 바깥이. 돌 뒤지니까 박하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 그래? 어디? 여기도 하나 있다. 아, 돌에 붙은 소라. 저기도 하나 있대요, 돌에. 야, 한번 볼까요? 야. 그래도 낮에 이런 소라가 있네. 바가지가 막 물어, 돌 뒤치니까. 바가지 나오고, 소라 나오고. 이봐요. 어, 이건 크다. 예? 너는. 난 집에 가고. 이봐요. 어. 그래도 봤어요. 뭐. 소라 본다는 게. 그걸 만족해야지, 뭐. 없다 없어. 어우, 저 라인 따라서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이쪽으로. 아, 알은 있어? 그래. 이게 소라 알은 있더라니까. 응. 소라 알은 있는데. 바지락 쪽에. 야, 이게 다 폐각인데요. 이게 다 바지락 폐각인데, 이 속에 파보니까 바지락이 살아있는 게 숨어 있어요. 바지락 폐각 속에 바지락이 숨어 있어요. 야, 이봐요. 여기 있고. 자. 하, 바지락이 살아있어요. 내가 발로 건드렸는데요, 봐봐요. 그래? 예. 네. 오, 그러네. 살아있죠? 살아있네. 와, 이봐. 대박. 이건 크잖아, 이건. 어, 손 사이즈 있는데? 예, 네, 살아있어요. 사이즈 괜찮네. 야, 이건. 그런데 붙여있을 수도 있어. 하나 사였네.
저기 봐봐. 망둥이 들어있어. 망둥이. 하여튼 오늘 낮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 낱누질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하고 아주 즐겁게 자라고 합니다. 이게 껍데기. 껍데기는 많아요. 아, 여기가 밤에는 소라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데인데. 낮에 오니까 이 없어. 없네요. 다. 네. 그래서 오늘 다. 그래도 바지락 있는 거 확인하고. 그래도 소라도 그래도 적긴 해도 몇 마리 보고. 그냥 박하지는 돌 뒤집으면 이런 돌. 잔돌 뒤집으면 많아요. 박하지는. 해루질 아주 즐겁게 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나마 그래도 더운 여름인데 그나마 그래도 시원하게 해루질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갈 때는 날씨를 잘 확인해야 돼요. 안내판의 준수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세요. 위험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낚시하면 정말 위험해요. 방파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갯벌이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들물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주세요. 갯벌에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